좋은 고기라도 시원한데 앉아갖고 먹어야 맛있지. 이 땡볕에 앉아가지고. 진짜 원두막 이런 데도 아니고. 진짜 땡볕에서. 일단 맛보자. 일단 소고기니까 좀... 맛은 있으시겠죠. 맛있죠? 고기가 되게 찡기네. 바짝 구워서 그렇죠. 피좀 살살 나게 구워야 괜찮은데. 소똥내도 나는 것 같고. 아, 상추가? 고기. 된장이? 고기가? 고기야. 고기가? 맛있으면 그냥 먹어보니까. 양념갈비를 드세요, 양념갈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러 양념갈비 사왔어. 질긴 게를 골라서 왔구만. 이거 수입 소고기지. 이미 저 슈퍼에 가면 한우만 팔아. 유명한 고깃집에 있는 안심을 내가 싸달라 그래갖고. 어떤데 텔레비 나온 게 뭐였게? 유명한 집도 쎄기, 쎄기고, 뭐. 백화점에 또 쏘기고 이래대. 고기는 좋아 보이는데. 양념갈비라고. 자, 이거 드셔보세요. 안 튕긴 거. 살살 녹을 거다. 살살 녹. 그래, 살살 녹는 게 먹어봐야 아 녹죠? 원래 이거는 죽어버릴 때 더 죽일 것 같아. 내가 그랬지 않았어. 내가 그랬지 않았어. 그 양념갈비는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양념에 얼마나 저 맛있는 거 MSG나 이런 게 들어갔겠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거였다는 것만 알아줬습니다. 이때는 이제 꼬전이라고 이거 보네. 시원한데 와가지고 꼬주고 맛있게 먹으라니 이 땡볕에 와가지고 이거 땡볕에 앉혀놓고 내서 입을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데 묻다. 바깥에서 가면 더 심해요. 바깥에서 가면은 그럼 고생 엄청 하죠. 저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맛이라 이제 이거 먹어서 빨리 다 이거 약이야. 저 죽어 그냥 텐트 잘못 들어가면. 여 바닷가에다가 시원해. 소주인가? 폭탄 주다 그거. 소주탄에 물 주면 다 원샷으로 먹어야죠. 이 뭔지 알아맞혀 봐라. 응? 이 뭔지 알아맞혀 보게. 이모야? 이거 뭔지 알아맞혀. 아니 저 정도는 나도 알아듣는데. 이거가 뭔지 알아맞혀 보게. 이거? 매실 소주 아니었어? 뭐 술대 이거 숨 전혀 안 넣는데. 이게 네. 조금 더 먹게. 한 잔 더 하라고? 소주보다 좋지. 예, 뭐 하여튼 소주잔에 들어가면 다 소주를 알고 막. 아, 맛있네. 그만 짜. 여기 더우면 나중에 나 캠핑카 갖고 올게. 캠핑카에서 그거 먹자. 아, 이거 안에서 그 어디 또 고구마 같은데 그것들. 아, 맛있네. 남서방님이 사간 고기 정말 하도 맛있는 아니 보기에도 맞아요? 굉장히 진짜 좋은 고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생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고 네. 보통 양념갈비들이 이제 수입산으로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저기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네. 남서방님 네.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네. 아침에 이어서 점심까지 네. 장인 장모님한테 해주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네. 해보는 거 이게 진짜 처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그 예전에 조서방이 그랬잖아요. 처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하게 되더라. 아니요, 저는 헛된 꿈은 안 꿔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전망이 어둡네. 예, 꿈을 예. 포기하는 게 쉽지 않네. 아니, 근데 김보성 씨 결혼 전에 이런 공약을 하셨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해주기. 매일 사랑 노래 불러주기. 아, 이거 힘들겠는데? 술자리 가잖아요. 술자리 가면 이제 내가 항상 나는 미안한 마음에 네. 노래를 부르면서 전화를 하죠. 네, 네. 이 노래를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합니다. 어떤 거 좀 신선했으면 좋겠네요. 네. 젖은 소리 설며시 아니 들어오지 마. 아니 그거를 또 와이프를 감동을 해요 가끔. 아, 그 고마워합니다. 그 장인 장모님께서 슈퍼마켓 네네네. 한다고 그러셨는데 유명하십니다. 일 좀 도우세요? 슈퍼마켓 일 좀 도우시나요 가끔?
계산도 좀 하시고.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좀 못 적어서, 그게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못 적어도 사위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거기 계산대 앉아서 이렇게, 의리로 이렇게, 저 이거 얼마입니다. 이게 좀 그렇죠. 아니, 계산대가 아니더라도 그 슈퍼마켓에 뭐 이렇게 먼지 쌓인 것도 털 수도 있고, 네네. 음식들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사인회라도 좀 하겠네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함사방님은 장모님과 남이섬